역대상도 있고 역대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에 거기에 상하가 있다. 자, 역대하 33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한 적. 자, 오랫동안 왕치곤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왕이냐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악을 행하였냐 하면, 조금 쉬운 번역으로 가야 돼요.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다.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았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렇게 쫓아낸 이방인의 풍습을 본받았다라는 말을 본질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무슨 신이요? 우상신입니다. 우상이란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속적으로 바라는 거다.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뭐, 이 당시는 뭐, 명예 권력보다도 주로, 부자 되는, 되게 해주는 신. 부자가 되려면 뭐요?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뭐, 그 다음에 뭐, 소와 양들을 잘 크게 하는 신. 뭐, 이런 여러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전부 그런 신. 그 지금 현 시대 세속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는 그런 신. 그런데 이제 그 신들은 다 어떤 신? 우상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인 신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크게 잘 지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 그 신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잘 신들을 대접을 잘안 해주면 뭐예요? 신들이 농사 안 되게 해주고 뭐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신을 이 므낫세 왕이 따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가 예상이 되죠? 이 므낫세 왕은 자기 나라 안에 예루살렘 안에 많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즉, 므낫세는 진짜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고, 조건적인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본받았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왕에 오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어떻게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이 산당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산당들을 다시 지었어. 자기 아버지가 한 거 뭐예요? 거꾸로 갑니다. 참, 그때는 정당도 다르지 않는데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다 그냥 그래서 참 히스기야 왕이 비교적 좋은 왕이었는데도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바알들을 위한 제단. 바알은 농사 신입니다. 싸우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그 아세라라는 또, 이거 아마 목축신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만들고, 하늘에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결국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섬기던 그 사랑하던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완전히 뭐요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 쪽으로 갔다? 사단 쪽으로 갔다라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결국은 생명을 떠나 사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결국은 나의 뭡니까? 나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므낫세가 미워서 생명으로부터 쫓아낸 게 아니라 므낫세가 어떻게 자기의 선택으로 어느 쪽으로 갔다? 사망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결국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버리고 무슨 길을 가기 시작했다? 사단이 이끌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상신을 섬기고 조건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까?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놈이 이게 구원해 줄 자격이 있는지를 구별해서 너는 생명으로 못 가, 너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 이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심판, 그러면 그런 개념, 조건적인 개념으로 심판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인간들은 뭐 속에서 있어요? 사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이 세상 인간을 죄인이라 부르고 그 죄인이 곧 무슨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 우리는 멸망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죽인다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음 속에 뭐예요? 있어. 하나님의 하실 일은 뭐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죽은 자들을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본래 다 뭐 속에 있어? 네, 사망. 다 이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야. 자, 여기에 십자가가 와서 우리를 뭐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죽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시작부터 어디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사망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었어.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구원할 때, 구원하실 때 조건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생명을 주어서 다 살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보니까 심판이란 게 생기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가 있고, 뭐예요? 가짜가 있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짜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계속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있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데, 이 가짜들이 자꾸 뭐예요? 자기들은 여기에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진짜와 뭐요? 가짜를 골라내는 거. 자, 그러면 그 골라내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는 완전히 공짜로 이번 연말에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로 갈 겁니다. 저는 진짜로 믿어. 왜? 이미 모든 경비는 뭐예요? 환불했으니까 믿죠. 환불 안 했을 경우에는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없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환불이 안 됐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불이, 자, 환불을 일주일 후에 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예요? 첫째 이미 뭐예요? 완불되었을 것. 둘째 그것은 완불되었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일 것. 그래서 과거에 첫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과거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불. 완불이 이미 과거에 끝났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죄가 완전히 완불되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내가 구원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뭐요? 열심히 조사 중이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럴 때는 나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대충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 아직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자, 은우가 서울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은우는 보니까 상당히 똑똑해서 서울대학에 붙을 거라고 나는 뭐예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믿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 서울대 은우는 똑똑하니까 서울대학에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는 예측한다 추측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 믿는다를 붙이면 안 돼. 성경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났을 때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앞으로 추측한다, 생각한다, 예상된다 이런 말을 믿는다는 말로 대체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전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식사 기도를 꼭 매번 철저히 하진 않습니다. 왜? 기도라는 것을 그냥 뭐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식사 기도를 많이 제 생각엔 대부분 폼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중에 식사 기도도 진지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식사 기도를 또 너무 진지하게 하면 또 주위 분위기가 또 안 맞고,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기도 못할 바에 난 아예 뭐요? 그거 뭐 식사 기도 빼먹었다고 뭐 하는 이상구! 이러면 그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마 그 눈치 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박사님은 기도 안 하더라. 그래서 저는 저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배도 고파 죽겠고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그 뭐 해봐야 뭐예요? 뭐 감사합니다. 그 뭐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너무 형식을 너무 따라가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자기 각자의 선택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법칙으로 만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라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그건 완전히 아닌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 뭐예요? 뭐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런 건 좀 그 결국은 뭐예요? 동성연애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각 개인이 뭐예요?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동성연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난 뒤에 그래도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실까 안 참아주실까? 참아주십니다. 결국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동성연애자일지라도 뭐예요? 죄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막 데모하러 나가자 이래서 하고, 그렇게 되니까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거야. 순수한 기독교는 끝내 어떻게 그거를 각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고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바꾸도록 기도로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동성연애자라고 막 구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뭐예요? 말지 않은 거지. 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하고 다르면 바꿔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을 일로 보내지는 뭐예요? 않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지도 않아놓고 자기는 뭐예요? 생명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 다 배웠어.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웠잖아. 등잔은 있는데 뭐는 없어?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 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성령 있나 없나? 너 등잔은 비었네, 기름이 없네, 너는 꺼져. 이렇게 하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결국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오실 때 같이 하늘로 가지만은 기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름을 사러 어떻게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일부러 뭐예요? 너 기름 없네. 넌 꺼져.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의 심판이란 것을 자꾸 이 세상 법정의 심판으로 오해하지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왜? 자기가 준 성령을 내가 뭐요? 받았으니까. 다 알죠. 그러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거절했다 이거죠. 즉 생명을 거절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가짜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라지라 그래요. 진짜들을 알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크다 보니까 밭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 알곡 열매가 생기는 거고, 가라지들은 뭐예요? 같은 밭에서 컸는데 뭐가 없어? 알맹이 열매가 없단 말이야. 왜? 왜 하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없어요? 성령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으면 자연히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쭉쟁이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쭉쟁이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돈 잘 내는 사람들. 뭐 무조건 돈 잘 낸다고 해서 성령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게 교회를 도우는 사람은 진짜고.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 이게 돈 안 내기도 그렇고, 내려니까 뭐예요? 아깝고, 아, 저 사람이 1,000만 원 낸데,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뭐요? 한 1,500만 원 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1,100만 원밖에 안 내고, 막, 이런 모든 게 껄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저분은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성령 없이 순종한다. 즉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해봐야 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순종 잘하고 해봐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뭐를 가져야 되는 거요? 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 이제 나는 뭐요? 밀포드 사운드로 이번 연말에 가는구나!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어떻게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리가 됐어요. 자, 므낫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므낫세는 성전, 주의 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하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을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세상에. 이런 현상은 오늘의 기독교회 현상입니다.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뭐요? 그 안에서 다 비즈니스 하고 서로 뭐 하고 왔다 갔다.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 일들을 위해서. 그냥 신앙하고 관계 있는 일은 하는 게 뭡니까? 딱, 길어봐야 한 시간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정신이 반짝반짝하다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 아니라 다 세상사야.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꼭 같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마술, 요술, 그게 이 마술, 요술은 이 마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술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술 같은 건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노케 하였더라. 경노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노케 했다는 경노를 여러분이 아는 인간의 경노대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노는 어떤 마음이요? 인간의 경노는 하나님이 인간 같았으면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고 싶었게? 죽여버리기 너무 새끼. 하나님의 경로는 뭐예요? 사랑을 아무리 줄래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꾸 어디로 가? 자꾸 사망으로 가. 좀 붙잡고 당겨도 시태. 놔두세요,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간다. 나는 사단 쪽으로 간다. 참,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다면 므낫세를 끌고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시는 마음.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그 상대방의 자유 선택권을 뭐요?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신 분이 못할 때 느끼는 뭐요? 안타까움입니다. 아, 이 자식아, 왜? 글로 가면 죽어요. 근데 아무리 붙잡아도 뭐요? 놓으세요, 아이고야.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아들이 사망으로 자꾸 깊이 가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는 애가 타서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경노,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노는 내 말을 안 듣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뭐예요? 벌 주고 싶은 조건적 분노이지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조건적 분노가 뭐예요? 아니고, 그 사망으로 멀리 멀리 갈수록 그 자식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뭐예요? 더 불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줄래니 막, 그런데도 말 안 듣고 자꾸 죽으러 가니, 이제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정말 오해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진노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버려. 나만 만나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게 왕입니다. 이 왕으로서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백성들도 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이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이게 막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때려 망치는 아주 고약한 놈이야. 그래서 므낫세가 죄를 지은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뭐요? 더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대. 조건적으로 하면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므낫세는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사단이 땡기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 문화스. 사단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어.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갈까요?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예. 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걸 아셔야 돼. 이거를 오해하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벌 줬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너는 나의 백성인데 이거는 사단의 길을 너희가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들의 양심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들어 안 들어? 다 거부해버려. 자,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때가 되냐면, 어떤 때는 탁 방문을 오셔가지고 박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참 귀찮은 때가 많아요. 좀 만나서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전화를 좀 해가지고 언제 몇 시쯤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10명이 있으면 한 8명은 그냥 들이닥쳐요. 그냥 들이닥.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멀리서 오는 거야. 제가 생각해도 섬찟해. 만약 이상구 박사가,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 있는 동안에도 뭐 한두 사람도 왔다 가고, 그래, 그렇게 저 멀리서, 뭐 대전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우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미국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예약 안 하고 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완전 공짜 상담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광고를 할까요? 지금부터,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료 50만 원을 입금하시고 예약하시고 오라고. 그러면 좀 벌릴 것 같은데. 예? 네? 많이 줘요. 예. 네. 전. 예? 공짜니까 아, 공짜니까 예약을 안 한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자, 그래서, 그럼 공짜라도 예약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고 뭐고 안 보고 무작백이로 와요. 하여튼. 대개 분들은 이미 집에서 뭐요? 강의를 들어보고, 아, 맞다.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은 아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우상숭배 정신이에요. 하여튼 이 박사님을 만나면 된다. 이제 이런 그 막연한 무슨 이 박사님이 뭐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서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혼내려고 아시리아라는 그 아시리아가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큰 강대한 나라예요.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보고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저 가서 먹어버려. 이렇게 한 거를 누가 했다고?
여기는 주께서.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네? 자, 이거를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자기들이 자초한 짓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누가 하는 거요? 그래서 이게 므낫세가 사단을 선택했고, 사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뭐예요? 그런 아시리아 같은 강국의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예요? 거부하고 나가니까 자연이 뭐예요? 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의 그동안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는데 자기 나라를 그 보호를 어떻게 거부하고 떠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야, 므낫세처럼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은혜가 돼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 이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이거를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도 정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엇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뭐요? 벌하실 겁니다. 정 그렇게 십일조를 안 내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절대로 므낫세를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만두지를 뭐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뭐요? 아멘. 아멘. 기쁠 거 하나도 없어. 신앙이 안 기뻐. 맨날 뭐요? 어떻게 하면 벌 안 받을까?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신앙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가 고난 가운데 이제 결박이 되어 족쇄를 차고 그 더운 사막길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달을 걸어야 될 거예요. 태워서 안 갑니다. 아시겠죠? 포로들은 전부 쓰러지고 물도 안 주고 가는 길에서 많은 포로들이 죽고 사단에게 꽉 잡혔어.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변할 때는 이 므낫세가 절대로 하나님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이제 므낫세가 뭐를 쳤어요? 바닥을 쳤어. 여러분, 이 뉴 스타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바닥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어가기 때문이요. 아니겠죠? 저 우리 저 뒤에 임영일 씨 안 들어갔어. 뭐 교회 뭐 댕기는 척하고 뭐 열심 내는 척했지. 하나님 뭐 그러고 막
막 마시대고, 막 폭탄주 좋아했어? 이게 가늠이야. 그러니 뭐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그때 이제 므낫세도 바닥을 친 거야. 바닥을 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거의 하나님을 구하고 드디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맨날 하나님 뿌리치던 놈이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해져서 겸손해져서 그분께 뭐요? 기도하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웃기지 마, 새끼야. 너는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시니 내가 너를 가만 놔둘 것 같아? 너는 죽었어. 그래야 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의 뭐요?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오. 들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간을 상당히 이제 요한은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고생 실컷 하고 아마 한몇 년을 고생을 한지 몰라요. 한 1, 2년이니까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줘서 그 아시리아 왕의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야, 풀어줘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들으시오.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네. 그때가 언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므낫세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므낫세가 한 건 뭐밖에 없어? 길밖에 없어요. 길밖에 없어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이러고 이거 이거를 해야 돼. 이런 조건을 걸지 않고 감옥으로부터 뭐요? 이제 해방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저 여기는 왜 그 말이 안 나왔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뭐요? 왕위에 다시 앉혔어요. 세상에. 네? 다시 왕 노릇하게 했어. 그렇게 하시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므낫세는 뭐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히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왜? 왜? 어떻게?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조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사조사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뭐예요? 아니라.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왕위까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크, 이 하나님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 그제서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도 문하세는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까지 회복시켜 주니까 문하세가 그제서야 뭐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의 구원은 완전히 100% 뭐예요? 무조건. 뭐 했으므로.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후에 다윗성 박기혼 수평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장관을 두며.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 예루살렘 성을 막 허물고, 예,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을 막 다 허물어 놓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허물어진 성들을 쌓고, 하, 여러분.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와가지고, 왜? 뉴 스타트 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성들을 다 허물어서 안 허물었어? 그렇죠? 이제, 간성이 허물어지고, 배송이 허물어지고, 예, 유방이 허물어져 가고, 예. 근데, 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도록 이미 뭐요? 피 흘려서 구원해 두셨구나. 그 구원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허물어진 간을 다시 모여 증축하고 이렇게 돼서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참,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없애버리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소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보세요. 그제서야 허물어진 여호와의 단을 중소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위에서. 이때까지 므낫세는 한 번도 여호와께 제사 드려 본 일이 뭐요? 없더라. 없었어.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므낫세, 너 일로 와봐. 지금부터 나한테 제사를 열심히 드려. 내가 네가 제사 드리는 꼬라지를 보고, 제사를 잘 드리는구나,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는가를 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를 뭐요?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므낫세는 지금 왜 제사를 드려요? 구원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뭐요?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사를 드리자.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기쁘고 뭐요?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변화된 므낫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명하여 여호와를 뭐요?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또 무슨 말이야? 야, 그럼에도 백성이 산당에서 여전히 희생제를 드렸으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백성들은 그랬지만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영어 성경도 애매하네. People did sacrifice. Still, in the high place. 백성들의 마음은 확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참.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결국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군중은 뭐하다? 우매하다. 제가 정말,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교단의 가르침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군중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 박사님은 떠들었어, 아까. 별로 안 중요해. 제가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이게 안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저도 이렇게 뭐요? 애를 써서 하는 건데, 대개 사람들은, 박사님,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따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막 할 말이 없어. 그만. 저는 뭐,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이게 성질이 더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 믿음을 성령을 받는 일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가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거 뭐 까다롭게 그러냐 하는 것은 뭐 성령이 와서 뭐 진리를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나는 별로 뭐요.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듣고 보면, 잘 설명을 들으면 복잡하지도 않고, 얼마나 간단해요, 안 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후로 므낫세가 아주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그래서, 번역한 말들이, 자, 또 그의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또 그의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가와 그가 겸손하게 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들과 허물과 그가 산당들을 세우고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을 세운 자리들은 보라, 성견자들의 어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하여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그의 궁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므낫세 시대가 끝났다. 참, 므낫세는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왕이 어떤 왕이 됐어요? 제일 멋진 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악의 병에 걸려가지고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므낫세 왕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